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3월 추천 견적을 올려드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실제로 구매까지 진행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부품 가격도 엄청 올랐거니와 시장에 풀린 부품들의 재고도 많이 소진되다 보니 3월 둘째 주부터 저희가 판매한 견적이 영상에 보여드린 구성과는 약간씩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나마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주로 그래픽카드와 램, 메인보드가 변경됐는데 바로 한번 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아시겠어요? 일단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견적이 저희가 2월 말일에 구성한 100만원대 견적입니다. 총 금액이 102만 4천원이네요. 이 견적을 똑같이 오늘 다시 한번 내보겠습니다. 108만 3천원입니다. 쿨러가 재고가 없어서 총 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도 약 6만원가량 올랐고요. 당시 가격으로 쿨러 가격을 더해보면 2월 말일에 비해서 거의 뭐 한 9만원 돈가량 오른 거예요. 10% 정도 오른 거죠. 80만원대는 5만원 돈, 210만원대 견적에선 약 12만원가량 올랐어요. 견적 총 금액이 올랐다는 건 각 부품별로 가격이 올랐다는 건데요. 단적인 예지만 3월 7일 전후로 390X의 가격이 140만원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다나와 상품 의견란에 가셔서 그 날짜 전후로 한번 봐보세요. 저도 140만원 찍는 걸 직접 눈으로 봤었고요. 다나와 상품 의견란에도 그날의 분노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뭐 암튼 가격이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리얼로다가 돌겠어요. 어쨌건 오늘 할 이야기는 대체품의 소개였죠. 추천 견적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현재 시장에 부품 재고가 없거나 가격이 너무 올랐거나 한 부품들 위주로 알려드리고 저희 려독 컴퓨터는 어떤 부품으로 대체해서 나가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메인보드예요. 저희 려독 컴퓨터는 100만원대 이하의 인텔 견적엔 MSI의 H310M Pro VD 플러스 제품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동급 보드들 중에 전원부도 우월하고 가성비가 좋았거든요. 근데 요 근래 이 보드가 시장에 쇼트가 나버려서 저희는 ASUS의 H310MK R2.0 제품으로 대체해서 나가고 있어요. AMD 쪽 보드는 ASUS의 EXA320N 게이밍이 고정이고 물량 받아놓은 게 꽤 돼서 변경사항 없이 그냥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픽카드예요. 먼저 50만원대에 구성됐던 사파이어 RX570 제품을 MSI의 RX570 제품으로 바꿔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근데 솔직히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3월 추천 견적 때도 가격이 약간 오른 상태였는데 RX570이 25만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품 하나는 괜찮은, 뭐 AS는 조금 떨어지지만 제품 하나는 괜찮은 MSI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AS 저희가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히스 제품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1650 슈퍼입니다. 60만원대 추천 견적에 구성해드린 그래픽카드죠. 전반적으로 가격이 그냥 존나 올랐습니다. 무슨 1650 슈퍼가 1660이랑 가격이 삐까뜨려 그래. 저희는 부품 가격이 올라도 어지간한 건 그냥 들어오는 가격에 맞춰드려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손해보는 일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1660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당장 1650 슈퍼의 가격과 물량 변동으로 기가바이트의 윈드포스 제품과 ASUS의 터프 혹은 이노3D 제품으로 변경돼서 나갔었는데 이제는 얘네들도 가격이 그냥 미쳐 날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램입니다. AMD CPU 견적에서는 순정 3200클럭의 마이크론이나 팀그룹 제품을 구성해드리고 있고요. 인텔 CPU 견적에서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삼성램을 구성해드리고 있는데요. 3월 추천 견적부터는 8기가 제품이 물량이랑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서 16기가 단일로 구성을 해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16기가 모델도 물량이랑 가격이 점점 변동폭이 심해지고 있어서 꼭 순정 3200을 사용하실 거라면 대체품으로 이메이션사의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 테스트도 해봤고요. 여러 대 조립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성능상의 손실이나 안정성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AMD분들 한정으로 가격, 성능적인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고 싶으시다면 팀그룹 마이크론램을 추천드리고요. 이 제품들의 가격과 물량이 현재 변동이 심한 만큼 이메이션 제품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21300램보다 가격이 싸요.
어쨌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픽카드, 특히 1650 슈퍼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위급인 1660 가격대랑 겹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컴퓨터 시장 상태가 확실히 정상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희도 물량 쇼트 나지 않도록 여기저기서 물량을 최대한 그냥 막 끌어오고 있긴 하지만 램과 같이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고객분들께 안내드리고 견적을 변경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품 가격은 적어도 여름까지 쭉 오름세일 거라 예상되는 만큼 구매하시려면 한시라도 빨리 아니면 가을까지 존버탄다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